방송팀은 방한내 이연배 삼성전자 칸입니다. 신년의 하늘 드디어 2010년도 이 방을 위해서 그 하늘 자, 이 두 팀 이번 시즌 역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칸 입장에서는 밑에서 위로 한 번에 기세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KT 로스터는 뭐 꾸준히 뭐 승리만 쌓아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에서 눈 좀 한껏 정화되는 네. 네, 오랜만에 좀 맛보고 싶다. 네, 네 맛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프로리그 2011 시즌 6라운드 1초차 마지막 경기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칸과 KT 롤스터, KT 롤스터와 삼성전자 칸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박용욱, 박태민 두 분 함께하고요. 저는 캐스터 성선입니다. 삼성전자 칸 현재 전반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엔트리 운영으로 지금 5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KT 롤스터는 직항하기 위해서 좀 거의 모든 경기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뭐 1위인 SK와 2위인 CJ가 6라운드 들어서도 연승을 지금 달려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 로스터 입장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 뭐 세트 득실까지 포함해서 연승을 좀 쌓아나가야 되고요. 삼성전자 칸은 주위권 싸움에서 승점에서 좀 많이 불리한 만큼 승리뿐만 아니라 승점도 좀 챙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지금 위치는 5위, 뭐 전반적인 뭐 4위 괜찮은 숫자긴 합니다만 4, 5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숫자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상 이게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승패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방심을 하게 된다면 순위가 하루 사이에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위권 싸움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한 상황이 되겠고 지금 3강들 중에서도 사실 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좀 굉장히 억울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KT 로스터 입장에서 3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운 숫자입니다. 네.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데요. 1위, 2위를 제외하고 3위로 떨어지는 순간 이건 뭐 바로 준준 플레이오프까지 치러야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칸과 KT 로스터 더군다나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은 6위, 7위권 위에 있는 팀들은 지금부터의 모든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중위권은 중위권대로 한 경기만으로도 지금 사실 중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뭐 치열하기만 하고 이번 라운드 이번 시즌은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1, 2, 3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광안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1위를 해서 광안리 직행을 한다고 했을 때 선수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전략이라든지 빌드를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2위라고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 확실히 그 현장 감각을 익힌 다음에 결승을 갈 수 있다는 부분. 3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입장에서 KT 로스터는 정말 1위를 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여러분들의 그 응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런 응원 바로 그 요즘 친구도 필요한데 박태민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요즘 친구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친구가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예, 뭐 많고요. 요즘 그 홍보팀에서 네.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저랑 친구를 맺고 계시거든요. 네. 예. 뭐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뭐 RUN? 예, RUN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반면에 그 보고 계시나요? 박용 네. 반면에 박용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친구가 가장 저조해요. 네. 네. 왜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요? 예. 네. 아, 그렇게 물어 제가 그걸 알았으면 제가 말았겠죠. 아니, 평소에도 친구가 없는데 요즘 친구도 없길래요.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면. 네, 여러분들이 저의 네. 친구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따스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어제 준비된 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1 독택명의 2011 시즌 5라운드 승수의 합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20승이었습니다. 야, 네. 그렇죠. 네, 도재욱 선수가 정말 분발을 하면서 도택명 한 라운드에 20승 정말 대단한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신 분들은 8950 그리고 0617 끝자리 이 두 분이 퀴즈 당첨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퀴즈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프로리그 최다 승 감독인 김부열 감독의 프로리그 정규 시즌 승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일단 기사가 나왔었고 캐스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한번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다른 팀들에서는 네. 감독 분들이 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감독이 바뀌지 않은 뭐 물론 한번 바뀌었던 적은 있지만 잠깐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승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삼성전자 칸이 쌓은 그 숫자에 약간 빼고 전부 다 김가희 감독이 쌓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칸이 그 프로리그 통산 팀 성적이 이제
그 159승 144패고요. 네. 거기서 마이너스 뭐 몇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전반적인 상황은 그 캐스퍼 홈페이지를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위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간과 KT 롤스터의 순위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KT 롤스터와 5위의 삼성전자 간이 되겠습니다. 자, KT 롤스터가 최근에 가진 그 패배는 어느 때보다 좀 뼈아팠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공군 에이스에게 1대4로 패. 이영호 스코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정말 기분 좋지 않은 패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또 어제 경기에서 CJ 엔저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해도 승점에서 좀 예, 부족한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KT 롤스터. 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5라운드를 지나면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제, 아, 지난 경기가 굉장히 좀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영호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패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오늘 좀 정확히 잘 알고 다른 선수들이 좀 분발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5위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나하나 쌓아나가서 웅진 스타즈를 기댈 수도 있고 오늘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 시즌은 중위권이 굉장히 박스권 라인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승점 네. 부분까지 분명히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칸과 KT 롤스터 특히나 그 이용호 선수를 필두로 해서 KT 롤스터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살아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 좀 아쉬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때보다 좀 자, 정신력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칸 역시 지금은 압도적인 힘으로 지금 이 위치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전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컷업에서 네. 확 치고 나가는 선수가 없다는 그 부분이 삼성전자칸이 좀 오늘 좀 앞으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양 팀의 승패 전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대 17 통산 팀 상대 전적은 굉장히 팽팽한데 이번 시즌은 KT 롤스터가 4대 1입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라운드에서 KT 롤스터가 승리를 거뒀고 또 최근 마지막 경기에서 고강민 선수가 송병훈 선수를 잡아내면서 팀 승리에 견인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삼성전자칸의 쿠어토스 라인을 KT 로스터가 저그 라인으로 어떻게 노릴지가 관건이겠네요. 삼성전자칸, 특히나 뭐 다른 라운드를 차지하고 나서도 4라운드의 마지막 6개의 경기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죠. 저때 제 기억으로는 아무래도 김강 감독이 이런저런 실험 엔트리를 많이 썼어요. 하루는 네. 뭐 신인들만 기용한다든지 하루는 고참들만 기용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부터는 최적의 라인을 어느 정도 좀 구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KT 로스터 4라운드에 정말 엄청난 숫자의 승리를 쌓아왔었는데 예. 4대3 숫자가 별로 아슬아슬하지 안 느껴지는 것 그러면 숫자들이 별로 뭐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안 받는 것은 바로 이영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영호 선수가 특급 에이스 이영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칸과 KT로서 오늘 6라운드 1주차 경기에서 얻게 됐습니다만 삼성전자칸을 만나보겠습니다. 정규 시즌 현재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5위라는 숫자가 아직까지는 좀 불만족스러워요. 왜냐면 안정권인 숫자가 아니거든요. 워낙 뭐 4위 옥지타즈라든지 6위 뭐 에스텍스 그 아래에 있는 팀들까지도 패스 생각을 했을 때 보다 좀 승리를 좀 올리고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승점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특히나 이번 시즌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승패가 같이 동시에 같은 순위에 좀 연결되는 팀들이 많아질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은 한 경기 한 경기 이 경기를 잡아야지만 뭐 어느 정도 포지션 간다는 생각으로 모든 선수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4위부터 6위까지 약간 3파전이 또 예상되는 만큼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KT 롤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KT 롤스터. 자, 지난 경기를 제외하고 사실상 5라운드도 괜찮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지난번 패배 현재의 1표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칸에게는 뭐 미안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KT 롤스터는 상위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2위 혹은 1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리그 막바지에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KT 롤스터 지난 경기와 다른 오늘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칸과 KT 롤스터 오늘 경기를 치게 됐는데 얼터너티브를 준비하는 양 팀의 선봉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칸입니다. 프로토세이드입니다. 허영우 선수입니다. 저 허영우 선수 뭐 과거 전성기 때 비해서 뭐 완전히 살아났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뭐 5라운드 5승 3패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5라운드보다는 6라운드 때 더 성적을 잘 낼 것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허영우 선수입니다.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허영우 선수. 워낙 그 보였던 경기력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라운드의 모습도 이상일 것 6라운드에서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칸에 맞서는 KT 롤스터의 선보로 만나고 있습니다. 1세트 얼터너티브는 바로 이 선수 저그 임정현입니다. 그렇습니다. KT 롤스터의 그 이지훈 감독이 가장 이번 라운드에서 키플레이어로 뽑은 선수가 바로 이 선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허영무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과연 이 얼터너티브란 맵에서 좀 전략적인 수를 잘 버는 선수인데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임정현 선수, KT 롤스터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KT 롤스터 들어온 이후 약간은 그때의 모습만큼은 아니거든요. 조금은 좀 추적할 필요 있습니다. 이적하기 전에 뭐 올킬도 기록했었던 임정현 선수인데 뭐 KT 롤스터로 오늘 오고 나서 5라운드 때 뭐 거둔 승수가 5승 5패. 아직까지는 좀 불만족스럽죠.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자, 허영무 선수, 임정현 선수, 신한의 프로리그 101 시즌 6라운드 1조차 삼성전자 칸과 KT 롤스터의 선봉으로 만났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굴지 얼터너티브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양환석 투심과 허윤정, 전재선 투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12시입니다. 프로토스 허영무 선수의 진영입니다. 허영무 12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2승 24패, 대저그전은 7승 13패, 좀 저조한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시 저그는 임정현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0승 15패, 대 프로토스전 5승 5패의 전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 선수는 1대1입니다. 예, 그리고 또 대 프로토스전에서 2연패 중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허영무 선수와 만난 점에서 예, 조금은 그 연패를 끊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1011 시즌은 삼성전자 칸이 1라운드는 잡아냈습니다만 2, 3, 4, 5라운드는 연달아서 KT 롤스터가 잡았고요. 확실히 그런 뭐 상대적인 부분까지 좀 감안한다면은 확실히 KT 롤스터가 오늘 좀 가볍게 경기에 좀 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허영무 선수가 아직까지 정찰을 가고 있지 않은 모습은 예, 빠르게 포지를 먼저 올리고 난 뒤에 정찰을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러시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깝기 때문에 포지 짓고 넥서스 짓고 캐논 짓는 그런 플레이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거기다 스코닝풀을 바로 선택을 했거든요, 임정현. 네, 아, 이 지금 타이밍에도 프로브가 나가지 않는 모습은 예, 높은 네. 더블렉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허영무의 프로브가 일단 초반에 앞마당에서 그냥 미네랄을 채취하고 그냥 왔거든요. 포지를 짓고 정찰을 가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저글링에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아주 늦은 타이밍에 그냥 예. 포지를 건설하고 상대방의 선수 포닝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 어차피 선수 포닝풀 건설할 거 그냥 정찰도 늦게 가고 그 시간 동안에 자원 채취하면서 포지도 좀 늦게 올리면서 캐논 타이밍은 맞추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해왔네요. 그런 네. 것이죠. 자, 하지만 그, 예, 보통의 그런 오버워드 이후의 스포닝풀보다는 타이밍이 빠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정현 선수 이런 움직임 허영무 선수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네. 예, 오버로드 이후의 스포닝풀이 맞습니다. 예, 그냥 가장 무난한 저그대 토스전에서 오버로드 이후 스포닝풀 전략을 사용했네요. 자, 임정현은 그러면서 9시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허영무 선수는 그 정찰을 조금 늦게 간 타이밍, 그 자원을 좀 생각을 세이브를 해서 아무래도 포지 이후에 넥서스 그리고 캐논을 건설해주는 이렇게 저그가 처음부터 6저글링이 아니라 9시 해처리 건설하고 나서 2저글링을 생산하게 되면은 허영무 선수가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자원도 초반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이 저글링 러쉬도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고요. 예,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러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정도의 예. 경력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임정현 선수 그 초반에는 그렇게 공격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아 정지화면인 줄 알았는데요. 설마 고구마는 아니겠죠? 고구마네요. 고구마. 네. 고구마인가요? 네. 껍질을 안 벗기고 드시네요. 터프하신데요. 거기에 영양분이 많아서요. 예. 일단 용산에 뭐 다양한 그런 간식거리도 등장하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프로브 정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뭐 임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프로브 잡는데도 보다도 평소 때보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허영무 선수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여유로움을 보여줬거든요, 초반부터요. 자, 초반부터 뭐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대로 좀 정찰을 시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허영무 5라운드에 들어서 6라운드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유를 이런 장면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영무 선수가 팀 내에서만큼은 정말 이 선수 연습 경기에서는 정말 잘 안 지는 선수거든요. 네. 하지만 꼭 경기를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할 때만 실력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그저 연습실에서 하던 그 실력만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프로게이머들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연습할 때는 좋은 빌드도 그렇고 좋은 운영도 그렇고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방송 경기 때 얼마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예, 확실히 중요한데 홍 선수 뭐 5라운드 때도 5승 3패 뭐 아주 임팩트 있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번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자 반면에 KT 롤스터의 팬 여러분들께서는 임정현 선수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 같이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임정현의 움직임은 오늘 어떨지 보겠습니다. 이제 해처리 3개까지 펼쳤고 저글링 더 찍고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허영무 선수가 질럿이 잠깐 나가는 그런 모션을 취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을 추가적으로 생산해서 그 질럿을 맞이하기 위해서 센터로 지금 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또 저그대 프로토스에서 특히나 이 얼터너티브 같은 경우에 이 질럿부터 흔들리게 되면 이후에 저그가 운영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허영무 선수가 잠깐 액션을 취했을 뿐인데 임정현 선수가 바로 대처를 해주는 왜냐면 꼼꼼하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바로 그리고 임정현 선수는 9시에 스파이를 올렸습니다. 자 지금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허영무 선수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스파이어 타이밍을 프로토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상대방 프로토스가 커세어를 뽑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스파이어를 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여주지 않아서 상대방의 커세어가 바로 오버로드를 잡으러 갈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아무래도 프로토스가 커세어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청착하는 곳이 적의 본진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9시에 건설한 모습은 네, 굉장히 그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정현 선수 앞마당도 이제 드론이 많이 붙였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허영무 선수의 커세어가 지금 바로 6시 쪽으로 내려왔는데 스파이를 당분간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타이밍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와서 어느 정도 그 스파이어가 없다 여기 앞마당 쪽에도 없다 이러면은 커세어가 9시 쪽으로 정찰을 가면서도 약간 불안함을 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디서 스컬지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나오자마자 이게 만약에 스컬지면은 낭패가 될 수도 있거든요. 허영무 선수 예, 보통 이 타이밍에 예, 스컬지를 이렇게 찍어주면서 바로 허영무 선수는 캐논 하나 건설해 줄 거예요. 왜냐? 불안하기 때문이죠. 네. 커세어 그 캐논이 너무 늦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질럿으로 좀 시간을 좀 끌어야 되고요. 커세어가 나오자마자 스컬지에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은 지금 임정현 선수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더 뭔가를 해낸다면 말이죠. 자 질럿 그래서 허영무 선수가 좀 움직임을 갖습니다. 예, 이렇게 요즘 프로토스들이 질럿이 뭐 발업도 되지 않은 타이밍에 이렇게 러쉬를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경기에서 박지혁 선수가 저글링을 한 부대 4마리까지 생산하면서 이 질럿을 싸먹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번 경기 때는 그 저글링 숫자보다는 히드라를 생산하면서 저글링과 히드라로 막아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임정현 선수 생각이고요. 근데 힘을 더 실어준다 허영무. 저글링이 빠져있는 틈에 허영무. 예, 하지만 원게이트에서 예, 꾸준히 생산했던 질럿이기 때문에 네. 후속 예, 충원되는 질럿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는 일단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 부분 때문에 허영 선수가 들어가지 않은 거죠. 만약에 두 번째 게이트웨이, 세 번째 게이트웨이가 미리 완성되고 추가적으로 2질럿, 3질럿이 달려오게 되면은 과감하게 바꿔주는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한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 허영무 선수는 질럿으로 이제 압박만 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럿으로 상대의 체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 커세어로 예, 스컬지도 잡아주고 이제는 상대방이 뒤늦게 공중 유닛의 방어를 눌러준 뒤 스컬지로 커세어를 잡아주고 뮤타를 갈지 아니면 럴크로 넘어갈지가 관건입니다. 자 공유롭된 발업 질럿인데 임정현 선수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병력들을 한 번에 위쪽으로 보냅니다. 허영무 선수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 캐논 뭐 한 두세 개 정도까지 좀 유지를 하면서 네. 커세어로 히드라가 빠져있는 팀의 오버로드 사냥을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오! 예. 다크! 다크! 야 허영무! 야 좋은데요? 야 지금 9시 지역은 움직이면 모두 힘들어 아침만 했는데 정면 이게 공격이게 좀 이게 이득을 얻어야 돼요. 네 하지만 좁은 지역에서 질럿도 있고 뒤쪽에 캐논도 있고 그렇죠. 통째 나오거든요. 이미 캐논 3개가 완성돼 있었고 질럿도 다수가 있었고 프로브가 나온 타이밍도 너무 좋네요. 아 다크 때문에 뭐 오버런 뛰어났습니다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수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임정현 선수 지금 예 승부를 보는 거예요. 히드라 레드 포인트 계속 찍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못 밀면 져요. 자 캐논 뒤쪽에서 완성되기 전에 임정현 선수 더 올라가는데 못 뚫어냅니다. 임정현 저 추가적으로 또 캐논 계속 완성되고 있고요. 커서로 네. 돌아다니면서 오버런 가능해주고 있고 야 다크도 아직까지 한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정현도 정말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더 높이요. 일단은 캐논은 더 늘 수는 없습니다만 하이템플러가 생겼을 거예요. 선수 그렇습니다. 이제 하이템플러의 만화가 또 차고 있고 임정현 선수는 지금 빨리 들어가서 끝내야 되는데
들어가자니 지금 캐논도 많고 그리고 시간을 주자면은 시간을 주면은 템플러의 만화가 찬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홉시가 굉장히 문제거리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저 다크뿐만이 아니라 공중 커세어가 살아서 계속 오버로 사냥을 해주다 보니까 임정인의 추가 병력도 계속 뭔가 끊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캐논은 없습니다만 정면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 그 스파이어 파괴 전반적으로 아 허영부 살아납니다 6라운드. 야, 허영부 선수가 상대방의 그런 의도를 정말 잘 파악하고 예 그 빈틈을 노리면서 수비를 정말 잘해줬습니다. 딱 적당한 정도의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임정현 선수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뻔해졌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임정현 선수가 히데라로 한번 압박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의도를 허영부 선수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잘 캐치를 했어요. 원게이트에 질럿이 달려가면서 무리하지 않고 살리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 허영부 선수가 이번 경기 때 가장 잘한 부분입니다. 자, 오로드가 굉장히 많이 사냥되고 있고 자 임정현 선수의 나머지 병력들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아 지금 대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임정현 선수가 이렇게 초반에 압박을 하는 플레이를 준비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마당적의 성성콜론에도 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허영부 선수가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아홉시는 완전 아 체제! 허영부 압도적인 힘으로 잡아주네요. 그렇죠. 확실히 허영부 선수가 뭐 이질러 달려서 뭐 피해주고 그런 것은 없었지만 원게이트에서 꾸준히 생각했던 질럿으로 아 65 된 것이 허영부 선수 움직임이 정말 좋아졌어요. 네. 자 임정현 선수의 그 초반의 움직임들을 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허영부가 굉장히 여유를 갖고 오늘 경기를 펼쳤었는데 그 여유 경기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영부 선수가 투게이트 외에서 바로 질럿을 했다라면은 예, 이 히드라 러시를 좀 더 막기가 힘들었을 텐데 원게이트 외에서 좀 부유하게 질럿 생산하면서 상대방의 플레이에 맞춰가는 플레이를 했던 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했을 때 일반적인 패턴이 중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약간은 묘한 흐름들을 만들어줬거든요. 저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조급함을 느끼면서 뭔가 무리한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손해를 보고 히드라에서 더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때는 확실히 허영부 선수가 안정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해서 허영부 선수가 임정현을 잡아주고 먼저 1세트를 삼성전자 칸이 얻어냈습니다. 1대0으로 삼성전자 칸이 앞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 네오벤트웨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